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교실에서 찾은 희망을 전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8주 동안 전개되는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 제작 미션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급과 동아리는 캠페인송과 율동을 영상에 담아 유튜브에 올려야 합니다. 월드비전 관계자는 올해로 3회를 맞은 캠페인의 참가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학급 전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참여 가능한 캠페인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월드비전은 앞으로 아동권리정책포럼과 월드비전 아동총회 등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